이제 이 시간에는 이 부분입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156조 요거. 교재 156페이지. 책 한번 보세요. 156 재고자사. 이제 이게 상품이죠, 그죠? 근데 이 상품에 대한 이제 우리가 장부 어떻게 기장하고 하느냐 한번 보세요. 상품은 이겁니다. 이런 거 한번 볼게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죠? 그 1년 동안에 우리가 물건을 사왔다, 그죠? 매입 100원어치 사와서 그 1년 동안에 팔았다. 매출이 150원에 팔았다. 그죠? 뭐 상품을 우리가 100원어치 사왔다가 150원에 팔았으면은 1년 동안에 이익이 얼마 생겼죠? 응? 50원 맞죠? 그죠? 50원 맞죠? 50원. 그죠? 응, 50원이다. 그죠? 100원에 사왔다가 150원에 팔았다가 이 50원 맞잖아.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요 연말에, 기말에 재고가 30원 있더라. 그럼 이익이 얼마일까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기말 재고 20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익이 얼마죠? 내가 물건을 사와서 팔잖아. 그죠? 100원어치 사와서 150원에 다 팔아서 막 50원 맞잖아. 그죠? 근데 재고가 30원 있더라. 그죠? 기말에 재고가. 그럼 이익이 얼마일까요? 20원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100원어치 사와서 재고가 30원 있다는 거는 얼마째 판매된 거죠? 70원치가 나갔잖아. 얼마에? 70원어치가 원가 70원짜리가 판매는 얼마 됐죠? 150원 판매됐잖아. 그럼 이익 얼마? 80원이지. 70원짜리가 150원에 판매됐으니까 이익은 80원 남지. 알겠죠? 이래 됩니다. 원리가. 자, 보세요. 그럼 만약에 우리 회사는 작년에 2월 상품이 있었다. 그죠? 기초 재고가 있었다. 기초에 이게 40원 있더라.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작년에 넘어왔던 상품이 40원 있었고, 사왔는 게 100원, 재고가 30원 남아있는데, 매출이 150원, 요거 얼마일까요? 얼마? 그냥 우리 상식으로, 회계 원리는 어렵게 생각하지만 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회계는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요걸 조금 우리가 체계화한 거다. 알겠죠? 그거지. 그냥 우리 상식이나 아는 상식입니다. 물건 재고가 40원 남아있었잖아. 그죠? 자, 보세요. 40원 남아있었고, 원래 내가 변이 사왔죠? 그럼 물건이 얼마치 있죠? 140원 있잖아. 140원 중에 지금 재고가 30원 남아있다는 거는 얼마치가 판매된 거죠? 110원이 나갔잖아. 그죠? 40원이 남아있던 거, 넘어간 거에다가, 100원씩 사와서 막 140원이잖아. 그죠? 140원만큼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지금 재고가 30원 있다는 거는 얼마가 판매된 거죠? 110원이 판매됐잖아. 얼마에? 150원에. 이익 얼마? 40원이지. 알겠죠? 이래 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예, 다시 한번 보세요. 기초기말이 없었다면은 요걸 요래 팔았으면 이익은 50원인데, 그죠? 요런 재고가 있으니까 기초재고에다가 매입을 더하고, 그죠? 140원에다가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를 빼고 나면은 판매된 거는 110원이잖아. 그죠? 110원이 150원에 나갔으니까 40원 이익이잖아. 알겠죠? 자,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요렇게 요 원리를 이해하겠죠? 그죠? 요걸 뭐라 하느냐? 보세요.
기초에다가 매입을 더하고 요걸 뺀걸 우리가 매출원가를 합니다. 매출원가. 알겠죠? 그럼 만약에 요 원리를 이해했으니까 요거 만약에 구해봐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매출액. 구할 수 있죠, 그죠? 뭐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구하겠죠, 그죠? 또 요거 구해보세요. 할수 있잖아. 그죠? 또 요거 구해보세요. 할수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또 요거 주어지고 요거 구해봐라 하겠죠, 그죠?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상품이, 자, 우리 올려볼게요. 요 상품에서는 요 부분이, 그죠? 우리 이 자산에서 우리 시험에 50%가 나옵니다. 시험에. 알겠죠? 우리 시험 모두 40문제가 나오는데, 요 부분에서 2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가 바로 이겁니다. 알겠죠? 예, 이 부분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 계산해봐라. 주어지고, 요거 계산해보세요. 요거 계산해보세요. 요런 식으로. 알겠죠? 요 원리다. 자, 지금부터 제가, 원리는 이거, 이겁니다. 이거, 이거, 이거. 알겠죠? 요거, 요 원리. 요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정리할 겁니다. 요거 계산하는 거.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상품, 우리 기업에서는 물건을 사고, 요게 핵심이잖아. 그죠? 상품을 사와서 파는 게 핵심인데, 우리 사와서 팔았다. 그럼 사와서 팔다 보면은 우리 기업에서 알아야 될 거. 연말에 와서 우리가 뭐를 체크해야 되느냐. 얼마 남았는지 요거 알아보고, 그죠? 연말에 남아있는 기말 재고가 얼마인지 알아보는 거잖아. 요거 두 개가 핵심입니다. 상품에서 공부해보는 것이, 알아보는 게, 예. 이익이 얼마 남았는지, 기말 재고 얼마인지 요거 알아보는 건데, 이게 주어지고, 요걸 가지고 서로 계산해보는 거. 예. 자, 요걸 우리가 지금부터 제가, 그래, 이래 놓고 나서 이제 뭐 구하라 하면 복잡해지니까 요 원리를, 그죠? 요래 적어볼게요. 보세요.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보세요. 그럼 기초 재고잖아, 그죠? 기초 상품 재고. 기초 재고에다가 요거 매입이죠, 그죠? 단기 매입에 요걸 더해서 그러면 요총팔수 있는 거잖아, 그죠? 요 금액에서 우리가 물건을 팔았다. 팔았는 게 이제 기말, 그죠? 매출원가라 이랍니다. 예, 팔았는 거. 매출원가. 그걸 남아있는 기말 재고다, 그죠? 기말 재고 얘기죠. 요 매출원가에다가,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익을 붙여서 판매, 매출한다. 그래가지고, 그죠? 요 원리를 우리가 이제 요걸 T 계정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이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우리 상품 계정. 말좀 줄일게요. 여기 기초. 요 그대로 할게요. 40원. 매입 100원. 그죠? 그리고 요거 기말 30원. 하고 나면 요게 110원, 요걸 우리 뭐라 하느냐, 앞으로 매출원가를 할 겁니다. 매출원가. 요 합계가 같아진다. 알았죠? 같다. 자, 하나 더. 예, 요것도 밑에 해볼게요. 요거 기초. 요 40원. 매입 100원. 그죠? 이제 매출원가 대신에 매출 들어갑니다. 매출. 매출 150원. 그리고 기말 30원. 요 180원에서 140원을 빼니까. 그죠? 요 180원 빼니까 얼마죠? 40원 남죠? 요걸 뭐란다? 이익이라 이랍니다. 요런 이제 우리, 예, 딱 T계좌를 만들었죠. 요걸 가지고 요 모양을 가지고 요렇게 두 개를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요렇게 원리를. 예, 자, 다시 보세요. 자, 요게 기초 매입, 알았죠? 매출 기말, 여기에서 요거 빼고 나면 요거 이익이다, 그죠? 그 다음에 기초 매입에다가 요거 기말 빼고 나면 요거 매출원가다, 그죠? 자, 보세요. 요러세요. 보세요. 요 T
T계전 두개 우리 좀 기억하고 갑시다. 자, 요거 뭐라 그랬죠, 방금? 기초. 요거 뭐죠? 기말. 여기는 매입. 요거는 뭐죠? 매출 원가. 알았죠? 예. 요거 다시, 요거 밑에 요거. 시작. 기초. 기말. 매입. 매출 2. 알았죠? 자, 다시. 시작.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원가. 다 끝나고. 요거는 기초. 기말. 매입. 매출 2. 여기 원가니까 이익이 없잖아. 그죠? 매출액일 때는 이익이 생기죠. 알겠죠? 요걸. 요 합계가 항상 같아진다. 그죠? 그 제가 요 그림을, 요를 모양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딴 게 아니고. 알겠죠? 요거. 기초 매입에다가, 그죠? 요거 기초 매입에다가 요거 팔고 남아있는 걸 빼고 나면 여기 뭐가 생긴다? 이익이 생긴다. 그죠? 요 원리에요, 요 원리. 자, 우리는 앞으로 이제 시험 문제 답을 찾을 때는 여기서 바로 들어가자, 그죠? 예, 문제가. 요 T를 이용해서, T계정 이쪽으로 요걸 이용해서 뭐, 여기서 요거 구해봐라. 그죠? 요거 구해봐라. 뭐, 요거 구해봐라. 뭐, 어느 걸 구하라 하더라도, 그죠? 뭐, 바로 시기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 상품의 가장 말하면은 그 물량 흐름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계산 문제를 만드는 거죠. 딴 게 아니고. 알겠죠? 예, 이해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그리 이걸 우리가 이거, 이 자체를 갖다가, 그죠? 아, 요 흐름을 이용해서 우리 요런 식으로 이제 체계화해서 하나 만드는 거다. 알았죠? 요런 식으로. 예.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만약 문제 주어진다, 그죠?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 책에 있는 문제 하나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실제, 그, 우리 책을 잠깐 한번 볼게요. 내가 뭐, 문제를 만들어도 되는데, 책 있는 걸로 합시다. 자, 예, 거기 보면은, 우리 교재, 그죠? 181쪽을 한번 보세요. 2번 문제. 181쪽에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예. 2번 문제. 그, 이렇게 이제 시험에 이래 나오죠, 그죠? 기초 상품 재고 자산이 45만 원이다. 기말의 재고 자산이 52만 원이다. 거기에 이익이, 매출 이익이 96만 원이고, 매입액이 340만 원이라면은, 매출액은 얼마인가? 이름 묻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이게 주어져, 이거 구하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좀 복잡해지겠죠. 그죠? 요, 우리가 요거겠죠. T계정, 요거. 알겠죠? 요 T계정이다. 요거 구해봐라. 그랬으니까. 그 요, 우리가 방금 T계정은, 상품에 자 방금 우리 했던 요 한 그려볼게요. 요래 해서 그죠? 여기에 기초 상품 재고 들어간다. 그죠? 여기는 기말 상품 재고. 그죠? 여기는 매입. 여기는 매출.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남죠? 이익이다. 여기 같아진다. 그죠? 요렇게. 여기 항상 왼쪽과 오른쪽 금액이 같다 하는 요 원리를 이용하면 돼요. 항상 같아진다. 금액이, 양쪽 금액이. 그럼 그거 이어볼게 보세요. 2번 한번 보세요. 기초 재고 얼마라 그랬죠? 40, 여기 45만 원이잖아. 예. 두 번째, 기말이 얼마라 그랬죠? 52만 원, 여기였고. 예. 그리고 이익이 주어졌죠. 여기 얼마? 96만 원. 그렇죠? 또 매입이 얼마라 했죠? 여기 340만 주어졌잖아. 그리고 요거 구해봐라 그랬죠. 문제가. 그럼 우리는 요 합계, 요 합계와 요 합계 같다. 그죠? 우리가 항상 왼쪽을 차변이라 부릅니다. 오른쪽을 대변이라 이랍니다. 그럼 요 합계가 같다. 그럼 요거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계산기로 더하고 요거 더하고 요 빼버리면 답이 나오죠. 이러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예. 요게 우리가, 우리 시험은 제가,
객관식 문제입니다. 알겠죠? 주관식이 아니고, 우리는 주관식 문제가 아니고 객관식 문제다. 그죠? 오지 선다죠. 그죠? 그 이런 걸 이제 문제를 만들죠. 그죠? 예, 상품의 이제 흐름, 그 물량 흐름을 가지고, 이게 물량 흐름이다. 알겠죠? 물량 흐름이다. 자, 알았죠? 그죠? 하나 알겠죠? 원리 이해되죠? 그죠? 예, 이런 겁니다. 자, 이거 하나 더 볼게요. 보세요.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이거 상품의 핵심 뭐냐 하면은 사와서 파는 겁니다. 그죠? 자,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분필 지우개를 우리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1월 2일 날 예를 들어서 그죠? 사왔다. 사왔는데, 100개를 사왔다. 요 단가를 얼마 줬느냐? 예를 들어서, 요거는 한 개, 요거 100원 줬다. 그죠? 그럼 돈이 10,000원 들어갔죠. 그런데 1월 5일 날 또 사왔습니다. 요 지우개를 사왔는데 몇 개를 사왔느냐? 이번에 50개를 사왔다. 그런데 이날 가니까 물가가 좀 올랐더라. 그죠? 요거 얼마 줬느냐? 120원 주고 사왔답니다. 얼마? 6,000원이잖아. 그죠? 이래 사왔다. 사왔는데 요게 단가가 똑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단가 다르다. 그죠? 이 물가 자꾸 변동이 생기니까. 만약에 1월 9일 날 팔았습니다. 내가 팔았는데, 요 경우에, 그죠? 요 중에 몇 개를 팔았느냐? 120개를 팔았다. 얼마 받고 팔았느냐? 요걸 예를 들어 산 게 200원에 팔았다. 그럼 이익이 얼마일까요? 이거죠, 그죠? 예, 우리 이거, 이런 거. 이게 상품의 가장 기본되는 겁니다. 물량 흐름에서. 자, 100원짜리 100개를 사왔다가 다음에 50개, 120원 정도 사왔는데 요중에 120개를 2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이익이 얼마 생겼느냐? 얼마죠? 이익. 예? 이익이 얼마 생겼을까요? 자, 그러면은 또 다시. 자, 보세요. 만약에 120개가 아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40개를 팔았다. 한 개 200원에 팔았다. 그럼 이익 얼마 생겼을까요? 이 물건을 팔았는지 이 물건을 팔았는지에 따라 이익이 달라지잖아. 그죠? 요 100원짜리를 200원에 팔았으면 한 개당 100원 이익 받았을 거고, 요걸 팔았으면 한 개에 80원 이익 받았죠. 그죠? 이때 이제 우리가 이게 문제에서 뭐가 나오나마 시험에, 그죠? 요게 조건이 나옵니다. 요렇게. 선입 선출법으로 하세요. 또는 이걸 후입 선출법으로 하세요. 또는 요걸 우리가 평균법으로 하세요. 그 요래 이제 세 가지 방법이 나오죠. 그죠? 평균법 해서, 예, 방법이. 그럼 선입 선출법이라는 거는 먼저 들어간 게 먼저 판매됐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래, 이걸 우리가 장부에다가 먼저 기장하랍니다. 후입은 이걸 먼저 판매된 걸로 보자. 요게 후입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요걸로 기장한다면은 요걸 파는 거다. 그죠? 그럼 100원짜리를 200원에 팔았으니까 100원 이익 받잖아. 그죠? 한 개 40원이니까 4,000원. 만약에 후입으로 한다면은 요걸 파는 거잖아. 그죠? 120원짜리를 200원에 팔았으니까 한 개 얼마 이익 받죠? 80원. 평균법으로 한다면 요걸 평균해야 되겠죠? 평균해가지고 판매 단가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요런 방법다. 알겠죠? 뭐 요거도 우리 이해하고. 그러면은 상품에서 딱 크게 두 가지다. 그죠? 방금 했거든. 요거 하나 하고. 요거 하나 하고. 우리 공부할 게 요거다. 알겠죠? 예, 상품에서. 바로 요거, 알았죠? 요거 흐름. 즉 말해서 우리가 요 상품의 물량 흐름이다. 그죠? 예, 물건을 사왔다가, 그죠? 판매하고 나면 얼마 이익이 생기고 알아보는 거 하고.
그리고 먼저 들어간 걸 먼저 파는 거, 무슨 법을 한다? 선입선출법. 나중 들어온 거 먼저 파는 거 무슨 법? 후입선출법. 평균하는 거 우리가 평균법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아, 요런 거구나. 그래서, 자, 우리가 일단은 이제 공부할 건 요거다. 일단 계산 문제 요거 하나 하고, 요거 하고. 그럼 이제, 자, 포인트 딱 적어볼게 보세요. 그럼 우리가 상품에서 공부하는 거, 뭐를 우리가 이제 객관식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가 요 T 계정 방금 했죠, 그죠? 요걸 두개 이용해서 요거 금액 계산하는 거, 요거. 이걸 우리가 이제 물량 흐름이라 이랍니다. 요놈 계산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방금 말씀드렸죠? 이거. 선입, 선출법. 알았죠? 그리고 후입, 선출법. 아, 그리고 평균법이 있다, 그죠? 이런 평균법. 아, 이런 평균하는 거구나. 요거 이해하면 되고. 요거 두 가지가 우리 상품에서 공부하는 거다. 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한다면은 세 번째는 뭐냐? 요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그죠? 창고에 물건을 이제 재고를 해놨는데 창고에 물건 적재 해놨겠죠? 기말 현재 기말에 창고에 그죠? 물건이 있는데 장부상에는 100원치가 있어야 되는데 장부에는 실제 조사해 보니까 90원어치 있더라. 90원어치. 10원이 부족하다, 그죠? 요거 내가 팔기 위해서 지금 시중가를 알아보니까 요게 85원이더라. 요런 게 있잖아, 그죠? 우리가 상품이, 그죠? 장부에는 100원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창고에 조사를 해보니까 90원치 있더라. 요걸 팔기 위해서 내가 판매가를 알아보니까 85원이더라. 요거 차이가 생겼죠. 그죠? 요 차이. 요 장부하고 사인이 생겼잖아. 그죠? 10원 부족하죠? 이거 우리 앞으로 요래 표현할 겁니다. 간모 손실이라 이랍니다. 간모 손실. 실지와 시가의 차이가 생겼죠? 5원만큼 생겼다. 그죠? 요거는 가치가 내렸죠? 이걸 우리는 무슨 손실을 하냐 하면은 평가 손실이 5원 생겼다. 이랍니다. 평가 손실. 알겠죠? 그 요거 얼마고 여기도 시험 문제. 알겠죠? 자. 장부와 실제의 차이는 무슨 손실? 간모 손실. 실제와 시가 차이는 무슨 손실? 평가 손실합니다. 아,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보는 게 뭐냐? 이거 알아본다. 그죠? 간모 손실. 네 번째는 평가 손실. 요렇게 정리하고 나면은 상품의 핵심이 딱 끝나버립니다. 상품에서. 알겠죠? 우리 이제 상품에서 공부할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자, 이걸 우리가,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라고 했잖아. 그죠? 객관식 시험이니까 객관식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데, 요런 모양 문제. 알겠죠? 여기서 요거 구해봐라. 요거 구해. 요런 식으로 가르넣기 문제입니다.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 그죠?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요래 주어지고 나서 요거 얼마고 물어봅니다. 요거. 알겠죠?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합니다. 요렇게 하는 거, 요거 세 가지. 알겠죠? 요게 상품의 주된 거다. 그럼 일단은 이제 우리가 상품에서 뭐를 공부하는지 알겠죠? 그죠? 이런 거 알아보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는 지금,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회계 원리 공부를 안 하더라도 이건 상식으로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할수 있잖아. 이런 건 당연하죠. 그죠? 먼저 들어가는 건 먼저 팔고. 우리의 입장은 지금 뭐냐 하면은 개인이 아니고 우리는 기업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기업 입장. 기업은 나중에 뭘 내야 되죠?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그죠?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해놓은 대로 하라 이겁니다. 내 맘대로 하면 안 되죠? 그죠? 그건 잘못하면 탈세가 되잖아. 그죠? 탈세. 그래,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법을 정해놨죠. 법, 요 법, 법에 따라서 해라. 그래, 요런 식으로 하라 이겁니다. 요런 식으로. 알겠죠? 예. 어느 걸 우리가 선택은, 우리 기업에서는 내가 이걸 선택하든,
이걸 선택하든, 선택은 자유다. 선택은 자유인데, 한번 선택하면 그걸 계속해야 돼요. 이거 하다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알겠죠? 내가 우리 회사는 요 방법으로 할 거다 정했잖아. 그죠? 그럼 계속 이걸로 해야 돼요. 선택은 항상 자유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은, 항상 방법은, 어떤 우리가 해계 처리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은, 여기에 대한 우리 선택은 우리 기업에서 자유다. 자유. 선택은 자유. 그런데 한번 선택하면 뭐 해야 되죠? 계속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계속 같은 방법을 해라. 알겠죠? 여기 핵심이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상품에서, 그죠? 공부하는 내용이 이런 거다. 그죠? 알겠죠? 그럼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럼 먼저 요거 한번 보세요. 이제 차례대로 할게요. 요 문제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제 요거, 이제 대충 알았으니까 요거 한번 볼게요. 보세요. 자, 이리 오세요. 이 문제에서 보세요. 만약 이 문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요거 구해봐라 이랍니다. 그죠? 요 기말 재고액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물어보면서 요런 숫자를 다 주어져 버리면은 너무 쉽죠? 그죠? 문제 너무 쉽잖아. 그래서 요걸 딱 갈아버립니다. 이렇게. 요걸 안 주어진다 이겁니다. 안 주어지고 요거 구해봐라 이래 버립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주어질 겁니다. 문제가. 요거는 주어지는데 요걸 구하라 하면서 요걸 안 주어졌다. 그럼 뭔가 힌트가 주어져야 되잖아. 그죠? 힌트가. 힌트가 주어지는 게 이런 게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매출 이익률이 뭐 40%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매출 이익률이 40%라는 거는 뭐냐? 요게 이익률이 40%다. 요 매출에 대한 이익률 요게 40%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요금액의 40%가 요거다 이겁니다. 이익이다. 그러면 요금액의 40%면 얼마죠? 60원이죠. 그죠? 요게 40원, 60원, 요게 60원이라 이거죠. 요게 60원 들어가면은 요게 60원 들어가면 요거 다 더하면 얼마가 되죠? 200. 요거 150 빼면 답이 얼마? 50 되잖아. 그런 식으로 구합니다. 이해 됩니까? 요런 식으로. 힌트 요래 주어진다 이겁니다. 그 요거 구하라 하면서 요거 안 주면 못 구하잖아. 그 요 말이 주어져야 되죠. 그죠? 그 여기에 40%가 이익이라 그랬으니까 요금액의 40%면 60원. 여기 60원 들어가면은 더하마 200원. 200원 요거 빼마 답은 50 정답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예. 물론 이제 시험 문제는 요게 뭐 약간 숫자가 높아집니다. 그죠? 뭐 40만 원, 100만 원 나옵니다. 자, 요것도 한번 깨 보세요. 요거 만약에 구하라 이랍니다. 기말 재고에 구해보세요 하면서 요걸 다 주어질 게도 있습니다. 근데 주어지면 너무 쉬우니까 요걸 보통 빼버리면 이렇게 안 주어지죠. 그죠? 요걸 안 주어지고 힌트가 이렇게 주어지죠. 이렇게. 원가에, 우리 회사는 원가에 뭐 예를 들어서 그죠? 30%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한다. 매출원가에 이익을 30% 가산하여 파는데 그 매출액이, 매출액은 143원이다. 이렇게 주어져. 이렇게. 그 여기 힌트가 주어져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자, 우리 방금 다시 볼게요. 요거는 어떻게 풀었나 이러면은 요 문제는 그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 했죠? 0.4 했잖아. 그죠? 40%니까. 그 요게 60이다. 요게 60. 그래서 요거 200에다가 빼니까 답 50이다. 그걸 구했죠? 요거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원가에 30% 이익을 가산한다 그랬죠? 요금액이다, 그죠? 요금액인데 여기에다가 30% 이익을 가산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30% 이익을 가산한다 그랬잖아, 그죠? 원래 100%에다가
여기에 기준이 100%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30% 이익을 가산한다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얼마가 되죠? 130% 되죠, 그죠? 그죠? 1.3이 돼요, 1.3. 이렇게. 요 금액이 얼마냐? 143원이다. 그리고 원가에 30% 이익 가산하면 1.3이잖아, 그죠? 해서 요 금액이 143원이다. 그 얼마에다가 1.3을 곱하니까 요거 나왔다. 요 금액 어떻게 구하면 되죠?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되잖아. 반대로 나누기. 그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110원. 요게 110원 나왔다. 요게 110원 나오면은 요거 더하면은 140원에다가 110원 빼니까 요거 얼마? 30 답이 되죠. 그죠? 요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요거 두개 외에는 없습니다. 요거 두 개만 알면은 문제 다풀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만 더 뭐냐 하면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팔았다. 그죠? 물건을 팔았는데 팔고 나서 불량품이라고 돌아오는 게 있죠. 그죠? 그걸 우리가 환입이라 해요. 환입, 환입. 앞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환입액. 있으면 빼야 되잖아. 또 팔고 애누리 해줬다. 애누리. 뭐 매출 애누리 있으면 요거 뺀다. 그죠? 할인 해줬다. 빼야죠. 매출 할인 뺀다. 그래서 우리 매출액이라는 거는 총 매출액에다가 물건이 반품되어 오는 거, 환입. 애누리 해줬는 거. 할인 행위 모두 빼야 된다. 알겠죠? 예. 자, 요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순매출액이다. 순매출액이라는 거는 총매출액에다가 환입이나 애누리나 할인을 뺀다. 그럼 이제 순매입액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매입액이라는 거는 총매입액에다가 총 내가 사왔다가 물건 돌려보냅니다. 그죠? 돌려보내는 걸 뭐라 하죠? 환출이랍니다. 환출. 환출. 또, 애누리 한 거, 매출 애누리, 매입 애누리 빼고, 매출 할인 아닌 요 매입 할인 빼고, 똑같이 알겠죠? 뺀 거. 자, 다시. 물건을 팔았다가, 돌아왔는 거 환입 빼야 될 거고 애누리 해준 거 빼야 되고 애할인 빼야 되잖아. 그죠? 내가 사왔다가 돌려보내는 걸 빼야 되죠. 애누리 해줬는 거 빼고 할인 행거 뺀다. 그죠? 그런데 매입 시에 만약에 매입 비용이 들어갔다. 그죠? 운임. 요 매입 운임은 원가에 포함합니다. 플러스 해주고. 알았죠? 예. 매출 시에는 제외입니다. 매입 시에만 운반비가 들어가서 요 원가에 플러스 했다가 요런 거 뺀다. 매출액에는 요거 빼준다. 요게 순매출과 순매입액이다. 그죠? 요래 알고. 그럼 이제 요 TE 계정을 이용해서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보세요. 이제 지금 제가 요게 구하는 방법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실제 우리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보세요. 그 책을 한번 볼게요. 보세요. 책 보세요. 182페이지, 183쪽에 6번 한번 보세요. 자, 183쪽에 6번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의 결산 자료에 의하여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은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 해설은 지금 보지 마세요. 예. 제가 지금 설명하는 대로 이거 답을 요래 구하면 되니까 기말 상품 재고액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박스를 한번 보세요. 기초 재고가 45만 있었고 매입액이 320만 원, 매입 할인은 5만 원, 매출 할인은 10만 원, 매출액은 450만 원 있고 단 매출이익은 매출액의 30%이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러면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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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 어떻게 이용할게요. 보세요. 요거 그대로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대로 요거 그대로. 알겠죠? 자, 요 적으십니다. 보세요. 기초
요거 못 해가지고 기말 여기는 뭐죠? 매입 여기는 매출 여기는 이익이라 그랬죠? 여기 항상 같아진다 그죠? 이렇게 그럼 이제 주어진 거 대입합니다. 보세요. 기초가 얼마죠? 45만원. 자, 여기 대입할게요. 적으세요. 요렇게 45만원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냥 따라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처음 하니까 좀 생소해서 그런지 여기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반복하니까 매입액이 320만원이죠. 그러니까 그 아래 보니까 뺄 게 있잖아. 매입할인은 빼야 되죠. 320만원에다가 매입할인 5만원 빼야 된다. 그 매입 얼마? 315만원. 315만원이다.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다음, 계속해서 볼게요. 그 다음에는 매출액이 450만원이죠. 그런데 매출 할인이 또 얼마 있다? 10만원. 그럼 빼야 되겠네. 그 매출액은 450만원이지만은 매출 할인이 10만원 나왔다. 그죠? 그러면 매출이 얼마? 440만원. 이게 440만원이다. 그죠? 알았다. 지금 문제가 요거 구해보세요. 물었잖아. 그죠? 기말 구해보세요. 자, 그런데 요금을 못 구하잖아. 그죠? 왜? 이걸 모르잖아. 그죠? 이걸 모르니까 못 구하겠죠? 이걸 알아야 구할 수 있잖아.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죠? 자, 거기에 힌트가 뭐가 주어졌습니까? 보니까 뭐란 맛이 있죠? 갈로해 보세요. 매출이익은 매출액의 몇 프로? 30%다 그랬잖아. 요거, 매출이익은 요금액의 30%다. 요게 30%. 요금액의 30% 요거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요금액의 30% 요거다. 그럼 이게 30% 계산기 우리가 암산이 안 되면 이제 계산기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 계산기로 하면 됩니다. 자꾸 이걸 이제 가져오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예. 440만 원에 30%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0.3을 곱하면 되죠. 30%니까. 그럼 440만 원에 0.3을 하면 얼마가 되죠? 132만 원. 이게 132만 원이다. 끝났네. 자, 그 요금이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죠? 이 합계가 같다, 그죠? 같다. 그럼 이거 더하고, 요거 빼면 되잖아. 답. 그죠? 알겠죠? 이 합계가 서로 같아지니까, 항상. 차변 요 합계에다가 요거 빼버리면 답이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래 구하면 됩니다. 얼마죠? 얼마? 52만 원 나왔다. 요래 구하는 겁니다. 52만원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이래 시험에 나옵니다. 나왔던 문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게. 아시겠죠? 그죠? 요렇게 이익을 요래 구한다 하나 아시면 돼요. 이렇게. 매출 이익 구하는 거. 자, 하나 더 볼게요. 거기에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뭐마 3번 한번 볼까요? 3번. 182쪽에 3번이 있죠. 그거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원가 얼마고 물었습니다. 매출원가는 여기 있잖아요. 요거 얼마고 묻습니다. 요거. 그죠? 그럼 매출원가 요거 물었습니다. 그럼 요거 얼마고 했으니까 자, 우리 같이 요거 티켓 하나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려볼게요. 자, 기초. 기초가 들어가고. 그죠? 요게 기말이 들어가고, 요게 뭐죠? 매입. 그리고 뭐가 들어가죠? 매출원가. 이거 얼마고 묻고 있죠, 지금. 그죠? 예. 이렇게. 알겠죠? 자, 요거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지금 기초와 매입과 기말만 알면 이거 구할 수 있죠? 기초가 그 얼마 주어졌습니까? 찾아보세요. 기초 얼마죠? 기초가 B에 나와 있잖아. B업에. 그죠? 12만원 나와 있네. 아, 요금액은 12만원이다. 기말은 얼마 나와 있죠? 기말은 10만원 나와 있죠? 요게 10만원 나와 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요 매출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금 얼마 되죠?
매입액. 그죠? 요거만 안다면은 이거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자, 매입액은 보세요. 이게 매입액 구하는 거, 자, 그게 보니까 매입액이 모두 얼마죠? 30만 있죠? 매입액에 30만 있습니다. 그죠? 매입액에 30만 있는데, 자, 매입과 관련된 거 한번 볼게요. 그 아래 보니까 매입 할인 나와 있죠? 매입 할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야죠? 다음에, 매출 할인은 이 매출에다가 빼야 되는 거니까 매입과 관련 없다, 그죠? 그리고 쭉 보니까 또 매입 운임이 나와 있네. 매입 운임 어떻게 한다? 더하고. 그죠? 요 매입 운임 더한다 그랬잖아. 그죠? 더하고, 예. 그럼 얼마가 되죠? 30만 원이잖아. 빼고 다니고, 그죠? 요게 30만 원이다. 요거 구할 수 있겠네. 그죠? 요 합계가 서로 같아진다. 요거 더해가지고 빼마 요 답이 나오잖아. 얼마입니까? 그렇죠. 32만 원. 맞죠? 그죠? 요거 더하고 요거 빼니까 32만 원이다. 답이다. 그죠? 알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의 흐름을 이용해서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공부할 때 이 회계원리 전 부분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 객관식 시험에 대비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 보러 온 거지. 그죠? 여기에 좀 여러분들 지금 회계학을 뭐 연구하러 오신 분 아니잖아. 그죠? 그럼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원리를 이해하고, 아, 이게 왜 흐름이 이런 거다? 이런데 요걸 이용해서 요게 갈라킨 문제. 알겠죠?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해됩니까? 아, 그러면 요거 하나 익혀놔야 되겠죠? 그죠? 요거 더하는 거. 시작.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원가. 요거는 시작.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 알았죠? 한 번 더. 시작.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원가. 요거는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 두 개. 그 문제에서 뭐 매출원가 이게 주어지면 요걸 이용하고 매출이익률 주어지면 요걸 이용하고 요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하나 끝났습니다. 계산 문제 요거 하나. 알았죠? 요런 모양 하나. 요 모양이 가장 많이 나온 모양입니다. 시험에. 알겠죠? 왜? 이게 이제 상품의 그냥 물량 흐름이니까. 물량 흐름에 관한 거니까. 예.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예.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예, 우리의 한 문제만 더 한번 구해볼게 보세요. 예, 또 시험에 나왔던 거 한번 해볼게요. 12번 하나 보세요. 12번. 고, 넘겨보세요. 12번 문제 볼게요. 찾았습니까? 12번. 예. 자, 아래 결산 자료에 의한 기말 재고액을 구하면 얼마고 물었습니다. 12번 자 박스 한번 보세요. 기초 재고는 2만원, 총 매입액은 25,000원, 매입 할인은 2,000원, 매출액은 25,000원, 단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의 30%이다 그랬네. 요걸 이용하면 되겠다. 그죠? 요거 그죠? 알았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 티켓 하나 그려볼게요. 보세요. 이렇게. 자, 여기 들어가는 거, 그죠? 기초. 여기에는 기말. 요건 이제 좀 머리 좀 기억하는 게 좋겠죠, 그죠? 매입. 여기는 매출. 요거 뭐죠? 이익. 이렇게. 딱 기억하고 나서. 기초, 기말, 매입, 매출.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알겠죠? 이렇게 하고. 대입합니다. 기초가 얼마 나와 있죠? 기초가 2만 원이죠? 2만 원. 예, 매입액이 얼마죠? 2만 5천 원인데 그 아래 뭐가 있죠? 매입 할인이 2천 원이잖아.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빼야죠. 그러면 2만 5천 원에서 매입 할인 2천 원 빼고 나면 얼마? 2만 3천 원. 그죠? 매출액이 얼마 나와 있죠? 2만 5천 원. 여기 2만 5천 원이잖아. 그죠? 지금 요거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니까 매출 이익은 매출액의 몇 프로? 30% 그랬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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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요금액의 30%, 요금액의 30%, 요게 30%가 얼마? 요게 30%는 뭐죠? 0.3이잖아. 그죠? 30%면 얼마죠? 예, 7,500원. 그럼 끝났다. 요거 합계와 요 합계가 같다. 그죠? 그럼 더하고 요 빼면 답이 나오잖아. 계산. 알겠죠? 요거 더하면 얼마? 요거 더 해보세요. 얼마죠? 응? 5만 500원이죠? 요것도 5만 500원 돼야 되잖아요. 요 2만 5천 빼면 되잖아. 빼면 얼마? 2만 5천 500원. 몇 번이 답이죠? 1번이네. 정답 1번. 이제 답은 밑에 한 있죠, 그죠? 5개 중에 하나가 답이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알겠죠? 네, 흐름을. 요건 우리가 방금 한 거는 상품의 물량 흐름이다, 그죠? 자, 보세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보세요. 아까 전 이 원리 다시 볼게요. 다시 자, 돌아가서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에 물건을 내가 사왔다. 100원씩 사와서 150원에 팔았다. 그죠? 그러면 이익이 얼마고? 뭐 당연히 이때 이익은 50원 되겠죠? 그죠? 50원 되는데, 연말에, 우리 하면 연말에, 그죠? 여기 만약에 기말 재고가 예를 들어서 20원 있었다. 20원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100원씩 다 판매 안 됐잖아. 그죠? 100원씩 사왔다가 재고 20원 있었으니까 얼마가 나간 거죠? 80원씩 판매됐잖아. 80원씩. 그죠? 80원에 얼마에 팔렸죠? 150원에. 이익 얼마? 70원. 알겠죠? 우리는 기업에서 예를 씁니다. 보세요. 1년 동안에 기업의 주된 활동이 뭐냐면 물건 사와서 파는 겁니다. 그죠? 물건 사와서 파는 거. 알겠죠? 물건 만들어서 팔거나 사와서 파는 건데, 그리고 이 거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거래가. 그죠? 하루에도 여러 뭐 수십 번, 수백 번 거래가 생깁니다. 사오고 파는 게. 굉장히 거래가 많은데, 이 거래 중에서는 어떨 때는 이익 볼 거고, 어떨 때는 손해 보잖아, 그죠? 본전에 팔지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걸안 따집니다, 우리는. 1년치를 가지고 장부에 기장, 이걸 이제 전부 장부에 기장하죠? 장부에 쭉 기장했다가, 1년에 돌았는 게 얼마고 보니까, 100원어치 돌았더라. 100억,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단위를 그냥 생각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총 판매된 게 얼마냐 보니까 150원이더라. 그럼 이익 얼마고? 50원. 요 50원만큼에 대한 세금 내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기업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죠? 50원 이익이 생겼잖아. 요거 세금 내야 됩니다. 세금. 그런데 재고가 20원 있었다는 것은 100원 사와서 재고 있었으면 80원 나갔잖아. 얼마야? 150원에. 이익 얼마? 70원. 만약에 1월 1일 날 기초 재고가 여기에 기초에, 그죠? 여기에 2월 상품이죠. 그죠? 작년에 넘어온 상품이 30원 있었다. 그죠? 그럼 보세요. 기초에 30원 있었는데, 100원이 돌았으니까, 원래 사왔으니까, 더 해야 되잖아. 우리가 팔수 있는 게 모두 얼마? 130원이죠. 130원을 팔수 있는데, 재고가 20원이 있다는 거는 얼마가 판매된 거죠? 110원이 나갔잖아. 그죠? 130원 중에 재고가 20원이 있으니까 110원이 판매됐는데, 얼마에 판매됐다? 150원. 이익 얼마? 40원. 요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하기 쉽게. 알겠죠? 요거 가지고, 요거 얼마고, 요거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 상품 이거밖에 없잖아. 그죠? 사와서 파는 것밖에 없지. 물론 이제 사왔다가 뭐 물건을 반품하기도 합니다. 환출 빼야 되고, 에누리 빼고, 할인 빼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죠? 에누리 있으면 빼고. 알았죠? 요게 흐름이다. 예. 이제 요게 이제 흐름 일단 알았으면은 다음 시간에 요거 해볼 겁니다. 요거. 알겠죠? 요거. 요 관련해서 먼저 들어간 걸 먼저 파는 거는 무슨 법? 선입 선출법. 요걸 먼저 팔면은 무슨 법? 후입 선출법.
요걸 평균하면은 평균법. 알겠죠? 요래 하는 겁니다. 요거 해보고, 그 다음에 간모 요것도 알아보고, 요라면은 상품장이 딱 끝나버려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